안전장치는 보일러가 터지는 거, 파열되는 거, 또 뭐예요?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 방지해준다 그랬죠? 예. 네, 터지는 것이 첫째는 압력이 초과됐을 때. 설정된 압력, 이런 게 초과됐을 때 터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설정된 압력을 누가 감시해요? 증기압력, 제압기가 감시하고 있다가 압력이 오버가 되면은 전자별거한테 신호를 보내서 연료를 차단하고 보일러를 자동으로 꺼주게 됩니다. 보일러가 꺼져버리면 터질 염려가 없죠. 불 안 떼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안 떨어졌다. 그러면은 최고 사용력 이하, 최고 사용력 도달하는 즉시 바로 그 직전에 안전별거가 열려서 증기를 밖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터지지를 않습니다. 안전별거는 두 개씩 간다고 그랬죠? 예. 최고 사용력 직전에 하나가 작동이 돼서 개방이 돼요. 터지고. 또 하나는 3% 초과하기 직전 1.03배 이하에서 작동이 돼서 분출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일러 물이 불을 떼고 있으면 조금씩 달아지는 건 정상인데요. 어딘가 새고 있다든지 이런 걸 모르고 비정상적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증기 사용하느냐 하면 별로 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안전 저수 이하로 떨어진지도 모르고 보일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뭐 또는 뭐 이렇게 뭐 좀 센스가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일러 심하게 열받죠. 봐야 되겠죠. 물이 적은데 계속 불이 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열받은 보일러는 강도가 떨어져서 어때요? 증기압력이 높게 되고 터져버립니다. 파열사고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물의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걸 감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고저수위 경보. 그래서 고수위도 경보가 되지만 저수위가 중요하죠. 먼저 저수위는 수면대 하단 안전 저수위 이하가 되는 즉시 경보를 울리고 연료 차단을 합니다. 근데 경보기가 차단하는 게 아니고 경보기가 누구한테? 전자별부한테 신호를 보내서 전자별부가 연료를 차단합니다. 전자별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번호 바로 직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마지막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번호 바로 직전, 연료가 들어가는 마지막 번호 직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기와 전기 신호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옛날에 석탄 때는 보일러 시절에는 이렇게 막 자동기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이 떨어질 때 보일러가 과열돼서 파열이 되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소실 상부 위쪽에 나바고 주석으로 된 마개를 쐐기 모양으로 막아놨다가 물이 떨어지면 이게 녹아내려서 연소실의 구멍이 뚫리면서 보일러 본체 안에 들어있던 증기나 물 조금 남은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연소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막 증기 들어오지 그 다음에 물 남은 거 들어오지 그러면은 석탄 위에 물이 쏟아지게 되겠죠. 좀 남은 물이 쏟아지게 되면 석탄의 불이 줄어요. 화력이 줄면서 완전히 불이 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그만 틈새로 증기가 막 쏟아져서 고압의 증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기차 화통살 가면 기차 기적 울리는 소리처럼 소음이 심하게 난다고 그랬죠? 네. 그게 뭐예요? 가용적. 전자는 마개입니다. 용융이 될 수 있는, 녹을 수 있는 가능한 마개를 연소실 상부의 쐐기 모양으로 막아놨다 이거예요. 요즘은 이런 가용전에 보일러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나무인들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연소실 안에 뭔가 가스가 가득 찼을 때, 벌타고 남은 가스, 이런 것이 가득 차있을 때, 모르고 정화보통이 눌러졌을 때 폭발사고가 일어납니다. 연소실이 찢어져 버려요. 번호가 튕겨져 나오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불꽃이 꺼지는데도 모르고 연료가 분산되지 않도록, 불꽃이 반드시 있을 때, 불이 타고 있을 때만 연료가 정상적으로 주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꽃을 늘 감시해요. 이게 화해 검출입니다. 순식간에 불이 착!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꽃이 착! 사라졌어. 그러면 연료가 즉시 차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점화할 때도, 점화가 스파크가 먼저 따로 떨어지면 공기 압력이 유지가 되죠. 공기가 먼저 분사되고 난 다음에 연료가 마지막에 분사가 돼서 점화가 돼요. 점화가 되고 불씨가 보이면은 본 연료 조절 연료가 열려서 점점 불이 세집니다. 근데 점화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도 불꽃이 안 붙었어. 그런데 모르고 주 연료 밸브가 열려서 어때요? 막 계속 분사하고 있으면은 연소실 안에 가스가 가득 차겠죠. 덜 탄 연료가 막 잔뜩 분산되어 있겠죠.
그러면 취급자가 아이 불을 친 게 언제인데 아직도 불이 안 붙어. 여러 개 보니까 수식으로 보니까 불 끝이 안 붙어. 그래서 수동으로 정확히 아 이게 잘 안 된다니까 하고 누르면 어때요? 터지는 거 뻥이 아니라 오히려 찢어져 버린다고 그러죠. 폭탄처럼 터져 버린다고 그러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연소실 뒤쪽으로 폭발된 가스가 뽕 하고 문이 열려서 빠져나가고 번호 앞쪽이 찢어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폭발에 방비한 폭발에 대비해서 네, 문을 뒤쪽에다 단다. 이것을 방폭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요 안전장치가 큰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압력 초과로 인한 파손 방지, 증기압 액자량이 안전되고 이산감수나 과열과 파손 방지, 그럼 뭐예요? 보조수위 경보기 가열기. 그 다음에 연수실이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뭐예요? 타임 검출기와 폭발한 다음에 피해가 안 생기도록 방폭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 제어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고가 안 생기려면은 보일러 정지해야죠. 그렇죠. 연료를 차단하고 보일러를 정지해야 돼요. 꺼야 돼. 보일러 꺼놓으면은 터지는 건 아니고 가만히 놔둬도 터지면은 종이 피해기죠. 그냥 물통 라인이죠. 쇠로만 물통 라인. 그러니까 보일러 꺼버리면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냥 불이 꺼져 있는 보일러는 사고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연료 차단하고 보일러를 정지하는 게 뭐예요? 전자밸브가 그 역할을 하죠. 예. 전자밸브. 그래서 각각 장치들이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있어요. 증기압제압기, 안전밸브, 보조수위 경보기, 가열공전, 화염검출기, 방폭문, 전자밸브. 이게 중요한 안전장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6페이지 보면은 6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일러 안전장치로 볼 수 없는 거 그랬는데요. 보조수위 경보장치, 화염검출기, 압력조절기. 압력조절기와 압력제한기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압력조절기는 원칙적으로는 연소량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떨어지면 불을 좀 더 세게 떼주고요. 증기압력이 올라가면 불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설정된 압력 한계치가 도달하면 전자밸브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 조절기와 압력 제한기를 별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같이 겸용해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펌프는 3번은 안전장치가 아니고 흡수장치죠. 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안전장치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66번 보일러의 압력에 관한 안전장치 중 설정 압력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된 것 정상적인 범위에서 압력 조절이 돼 고, 저 이렇게 고연소, 저연소에 갖고 조절해 왔다 갔다 알겠죠? 네. 근데 이게 넘어가면은 설정 압력이 도달했어. 그럼 압력 제한기가 작동이 되고요. 압력 제한기가 작동이 되면 누구한테 읽는다? 전자밸브한테 일러요. 근데 전자밸브는 지금 압력 제한기라고 하는 경우는 설정 압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정 압력. 도대체 설정 압력을 보일러에서 사용하기 좋은 설정 압력이 어떻게 설정하느냐?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만큼 설정을 안 해요. 최고 사용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이 못 되게 하는 거죠. 네, 한 70, 80%, 80% 정도만 사용하게 돼요. 막 완전히 막 도달하게 사용 안 해요.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만 사실 조절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이죠. 설정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보다 낮다. 아시겠죠? 그럼 최고 사용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은 누가 작동이 되느냐? 안전밸브가 작동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차게 하고 있으면 직접 증기를 뱉어내버려요. 밖으로. 증기를 다 뱉어내버려요. 보일러 본체 안에 있는 증기를 싹 빠지게 해버려요. 와! 다 뱉어내죠? 초과된 압력을 싹 뱉어내요. 최고 사용 압력이 초과가 되면 그 증기를 다 뱉어낼 거예요. 그래서 작동되는 압력 높은 순서로 쭉 차례대로 보면 압력 제한기, 그 다음에
아, 압력 조절기, 그 다음에 작동이 되는 게 뭐예요? 제한,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등. 이렇게 작동이 순차적으로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압력 제한기의 신호에 의해서 누가 중간에 전담회로가 예조를 차단해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증기보일러는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 안전벨브 부착한다 하고 있어요. 안전벨브 조건들이 많이 있었죠. 네. 25회 이상을 해야 된다. 두 개 이상 부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만 부착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안전벨브를 하나만 부착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8번. 보일러에 그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전벨브는 뭐가 있냐? 안전벨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안전벨브를 스프링식, 무게로 누르는 중추식, 지렛대로, 레버식이라고도 하고 지렛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렛대식 세 종류가 있는데, 보일러에는 반드시 스프링식을 한 개 이상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일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전벨브 형식은 어떤 형식이다? 스프링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